자, 오늘은 코릴레이션 앤 코플라 모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코베리언스를 우리가 이제 랜덤 배열이 variable V1, V2에 코베리언스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하고, 여기서 이제 코릴레이션을 구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뭐예요? 코릴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스의 정의는 어떤 그 랜덤 베리어블이 V1, V2가 있다고 할때 V1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V1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V2 probability distribution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케이스죠. 이 수식의 의미는. 이럴 경우 V1, V2는 서로 독립적이다,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어떤 두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하면 그 둘의 코릴레이션은 반드시 제로입니다. 인디펜던트는 제로 코릴레이션의 필요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제로 코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랜덤 배리어블이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예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V1의 그 값이 마이너스 1, 제로, 1 값을 취하고 각각은 equally likely니까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another random variable V2는 V1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일 때 1이고 제로이면 제로다라고 하면 V1과 V2는 어때요? 서로 dependent한 관계죠. 그죠? V1이 무슨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V2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V2는 V1의 디펜던트한 관계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그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V1과 V2의 코릴레이션을 구해 보면 제로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제로 코릴레이션이지만 V1과 V2가 인디펜던트하지 않은 예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디펜던트하면 반드시 제로 코릴레이션인데, 즉 인디펜던트는 제로 코릴레이션의 필요 조건인데, 제로 코릴레이션이 나왔다고 해서 인디펜던트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가 하나의 그 예다. 이 그림으로 지금 뭐몇 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전부 x값이 무슨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y값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x와 y의 관계는 모두 디펜던트한 관계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x랑 y랑 인디펜던트한 관계가 되려면 그림상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까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어떤 패턴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 화이트 노이즈처럼 그 어떤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어떤 패턴을 보여주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인디펜던트 관계인데, 이 그림은 모두 디펜던트한 관계의 예다. 그 다음에 이 small x와 i를 우리가 뭐 주가 수익률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yi는 뭐 현대자동차의 주가 수익률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과 현대자동차 주가 수익률 사이에 코릴레이션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코릴레이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베리언스 계산을 해서 스퀘어루트를 해야 되고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계산을 해서 분자에 들어가면 이 공식에 의해서 코릴레이션 값이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식을 따라가는데, 이거는 정확한 공식이고 정확한 공식에 의한 n우 시점에서의 코베리언 값이고, 그런데 통상 요 값을 우리가 제로로 놓기 때문에 이 저기 아까 주가 수익률로 생각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 통상 우리
저 다른 그 PPT를 통해서도 이게 제로값으로 근사치 값을 구한다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베리언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코베리언스도 by the same token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통상 요 값으로 근사치를 구한다는 얘기죠. 코베리언스 값을. 그 다음에 이제 코릴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코베리언스 값이 구해져야 되는데 코베리언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모형이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와 Gauss 1-1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variance 구하는 공식 이 variance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형이 제일 파퓰러한 모형 중에 두 가지를 고른다 그러면 역시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 모형과 Gauss 1-1 모형이었어요. 그 구조가 variance 구하는 모형도 똑같습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는 이 variance가 이게 같은 variance covariance matrix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조하시면 요거 기억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n-1, n 시점의 코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 n-1 시점의 코베리언스의 가중치 람다를 두고 n-1 시점의 xy 값을 구해서 가중치 1-람다를 준다. 가치 완만 모형인 경우는 이 오메가가 하나 더 포함이 되는데 이 오메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롱텀 에버리지 값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값으로 수렴이 된다고 그랬어요. 베리언스가 마찬가지입니다. 코베리언스도 장기적인 그런 어떤 롱텀 에버리지 값에 수렴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수학적인 얘기인데요. 수학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 베리어블이 두개 있을 때는 그, 코릴레이션 또는 코베리언스 값이 하나만 존재를 하지만, 베리어블이 벌써 세 개가 나오면, 코릴레이션 또는 코베리언스 값이 이제 세 개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통상 베리어블이 많아지면은,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또는 다른 이름으로 variance covariance matrix라고 합니다. 이 안에 variance covariance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이 matrix를 variance covariance matrix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이 variance covariance matrix가 consistent 일관성이 있으려면 이 positive semi-definite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수학적인 의미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variance covariance matrix가 이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이거는 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밸런스 계산할 때요 W를 포트폴리오 웨이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 웨이트 그 벡터의 트랜스포스. 응?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 밸런스 코바리언스 매트릭스가 세마이 데피 세마이라는 얘기는 이퀄러티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 거고요. 이퀄러티가 빠지면은 이제 파지티브 데피닛 positive finite definite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냥 글쎄요. 이게 뭐 수학적인 얘기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variance covariance matrix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positive semi definite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의미는 이런 의미다.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